자, 그럼 이데일리온의 성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을 일단 잘 넘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이 낙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아랫고리를 달아주고 121선 기준에서 좀 지지대를 좀 보여준 반면에 오늘 뭐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뭐 현물 시장의 매도도 크지만 선물 시장의 웨더적 현상이 유독 심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1조 7천억 원어치의 좀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좀 대형주들이 뭐 너나 할것 없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시총 30위 정도는 SK텔레콤만 상승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에는 SBB 사태에도 놓여 있고 미국이 CPI 지표도 앞둔 상태에서 결국에 현물 쪽에서 상승 방향으로는 뭐 움직임이 제한된 상황이다 보니까 선물 쪽에서 하방 포지셔닝으로 좀 강한 휴고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 그로 인해서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것을 반증해 주는 흐름들이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크면 환율이 좀 급등하기 마련인데 오늘 뭐 상승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환율의 상승폭이 좀 강하진 않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선물의 하방 포지셔닝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그렇게 된다라면 2350선에서의 지지 체크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낙폭 과대가 유독 좀 과한 경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선물 기준에서 일단 하락 포인트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우선 CPI 지표 이후에 좀 되돌림 현상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미국 증시가 미국 선물 시장이 플러스권을 유지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증시도 S&P 500은 1월 달에 상승폭을 다 반납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CPI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고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좀 포트를 구성하시기 있어서 가장 유효한 전략은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주신 것처럼 좋은 종목들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실적 좋은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제가 좀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뭐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옴니 시스템도 물론 가치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계량기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주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특히나 어저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작년 영업이익이 18억을 넘어서면서 흑자전환에 성공을 한 종목입니다. 현재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성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으로서 옴니 시스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권이 말씀해 주신 종목도 저희 잘 체크해 보겠고요. 오늘 일단 오늘 시장을 잘 마무리하도록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